여기부터 다시 빼서 그렇게 해야 좋겠는데? 보통 일 아닌데. 보통 일 아닌 것 같다. 밭에도 그래서 길이 있으면 참 편하겠다. 비올 때도. 참, 말로만 잘하신다. 아치로 이렇게 해가지고. 아치. 그거 돌리면 내가 설치해줄게. 웃음 잘하던네. 행복하게. 그 벽돌을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는 거야? 응? 알고 계시네. 눈치도 있으셔, 우리 마님. 아니, 내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내가 다 해야 돼. 당연하다. 제가 처음에 여기 마당에 있는 잡풀들을 다 앉아서 뽑아내느라고 이렇게 쪼그리고 계속 작업을 했더니 하체 쪽에 너무 안 좋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. 성은 씨도 사연이 있었네요. 이 프로그램 본 다음에 그 본 사람들이 다 외국인 남자여랑 결혼하고 싶을 것 같은데. 야. 맞습니다. 그 꿈을 이룬 대가가 참으로 혹독합니다.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. 아니, 수백 군데입니다. 그래도 파줄게. 혼자가 아니라 외롭진 않겠다. 작년 11월에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난 후 매일 삽질하고 텃밭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후회하지 않아요? 후회 안 해. 그런 거 왜 했어. 그러게 말입니다. 이걸 왜 한다고 하셔가지고. 그래도 힘을 내요. 슈퍼 파워. 생각보다 잘 됐어. 오, 만족도 하고. 어디 한번 볼까요? 정말 우와! 와! 박비였습니다. 누워면 어때요? 수고했어요. 예쁘네.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? 왜 네, 생각보다 잘 왔어. 디자인은 합격이고. 자, 얼마나 튼튼한지 보겠습니다. 테스트 들어갑니다. 자, 흔들어봐. 발로 차보고. 너무 세게 하지 말고. 너무 세게 안 된다 싶네. 그 이해를 두 번 하기 싫어. 한번 체리로 하고 싶어서.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, 스메더스 씨. 다음 날 아침부터 카메라를 발견한 아내. 뭐 하는 거예요? 카메라 좋아하는 건 부부가 똑같네요. 그런데 성은 씨가 카메라에 정신 팔린 사이 친입자. 친입당 또 나타났어. 알았어. 문 열지 마. 내가 잡아야 된다고. 아, 똑 쌌다. 과감한 흔적. 용서할 수 없죠. 그동안 닥쳤던 노아의 실력 발이 나섭니다. 오, 1차 시도 실패? 어이구야, 너 진짜 겁없다, 노아. 오, 잡았어. 내가 놀랐다. 너무 세지.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? 이번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성공! 이러는 줄 몰랐어, 정말. 노아, 너도 시골 소년, 아니 시골 머슴 되어가고 있는 거야. 오늘 온 가족이 출동을 했습니다. 어머,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
아, 동네에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서 행사한대요. 오. 그래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서 어른들 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. 이 동네에 몇 명밖에 못 만났어요 아직. 그래서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을 어르신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. 네. 이웃들은 노안이를 반겨줄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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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스메더스 씨 등장. 외국인을 본 주민들의 반응은요? 오히려 노아가 유명 인사입니다. 안주도 비전하고 오늘 튀긴다. 네.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 한자리 차지하고 앉은 스메더스 씨. 제일 먼저 술잔이 오고 갑니다. 양손으로 술 따르는 건 어디서 배우셨대? 선생님, 저 이름이요. 아, 저는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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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간단하네. 한자. 한자. 리. 공무동이 좋지요. 예. 아, 아주 좋아요. 그 쓰레기 같은 거 태울 수도 있고. 농담도 잘하십니다. 나가면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운동하고 애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좋으시죠? 네. 정말 이거 도시에서는 못 찾거든. 맞아요. 일이 참 잘하세요. 네. 질문 폭탄 속에 이제야 육개장 한 숟가락을 뜨는데. 본질로 자신이 봐. 근데 저는 육개장을 맛있어요. 맛있어? 좋아요? 많이 먹고 생각하나? 맛이 잘하는 한국만 잘하는데. 네. 노안애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동네 어르신들. 오, 잘 드시네. 드디어 그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트롤에 유정한계를 가지고 이래 안 타러 봅시다. 사람으로 다 나오면 안도 살다를 끄지. 그래도 뭐 또 이제 좀 가난했나 이제 뭐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모르지 모르기야 모르지만 살다를 끄지는 타러 봅시다. 이웃들의 환대 속에 뒷정리를 자처한 스메더스 씨 부부. 아이고, 사고. 이런 어설픔이 스메더스 씨의 매력입니다. 네. 아, 네. 네, 다음에 봬요. 뭐 집주인이네. 홍무동 리스의 아저씨가 됐네요. 처음에 좀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르신들 얼굴도 보고 인사드리니까 되게 반겨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잘했다 싶고요. 네.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온 노안에 아직 낯설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한 농촌 생활이지만 이웃들과 어울리며 봉무동 주민으로 자리 잡아갑니다. 노안의 가족의 글로벌 삼시세끼 2탄. 감자, 당근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.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노안의. 보통은 일은 안 했는데 꽤 힘들어. 그리고 조금 부끄럽다고. 봉무동에서 만난 노아의 첫사랑 소녀. 야! 야! 노아의 두 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. 웰컴 스테판의 맥주 공장. We want to change the sugar into alcohol. 맥주에 죽고 맥주에 산다. 딸바보. 짠. 아, 잘했어. 맥주 바보. 맛이에요. 스테판 씨 못 말리는 맥주 사랑. 많은 시청 바랍니다.